이거는 제 뒷팩인데 전기장판, 칼, 데크팩. 그리고 지난번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데크팩이 다 제가 머리랑 헛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겉에 고무는 금방 떨어지는데 그래도 얘가 제일 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솝가스, 랜턴, 그리고 이거 양파망인데 제가 갖고 다닌 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고무장갑이랑 일회용 수세미, 그리고 세제. 그리고 이거는 바람 넣는 거. 그리고 혹시 몰라서 라이터, 스토브. 필수 아이템. 이건 8m짜리예요, 8m. 밀선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 여기서 열 체크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여기는 분리수거장. 여기는 또 있고 테라스 자리는 여기 앞쪽에다가 밑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주차를 해야 돼요. 다른 곳은 다 옆에 주차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원래 제가 크레모아 조명에 조명만 썼었는데 이번에 캠핑 도래를 갔는데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하긴 했는데 이거 조명을 텐트에 달아놓으면 혹시라도 화장실 갈 때나 그 씻기 씻으러 갈 때 샤워하러 갈 때 자꾸 이 여기에 있던 조명을 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는 되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아 헤드랜턴을 하나 사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하다가 샀습니다. 79,000원에 구매를 했고 이게 원래 갖고 다니던 이게 59,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크기도 작은데 20,000원이나 더 비싸. 캠핑고래에서 사장님이 이거를 막 보여주시는데 쿨렸어. 진짜 밝죠? 예. 이게 크레모아 원래 갖고 있던 조명 밝기 최대로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최대로. 이거 훨씬 밝아요. 단풍이 너무 이쁘게 안으로 들어왔어. 아까워. 아깝지만 나가. 이거는 제가 거의 한겨울에만 갖고 다니는 난로인데 이 조그만 게 은근히 따뜻해요. 들고 올 때는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어차피 먹는 거는 오늘 다 털고 갈 거니까 아까 정육점을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디마트에서 배달의 민족 디마트에서 시켰거든요. 꼬들살 너무 옛날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꼬들살 길래 시켜봤고 이거는 황제살이래요. 대접받는 손님을 황제로 만들어드리는 최상급 별미 황제살. 제주에서 온 돼지 특수 부위. 그림 있으니까 뭔가 좀 미안한데 돼지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비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떡하지? 좀 나이에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귀마개랑 귀가 따뜻해. 이거 되게 맛있어요. 강서.
제가 에일 맥주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원래 이만한 냄비를 갖고 다녔었잖아요. 그 전에 갖고 다니던 냄비가 진짜 너무 작아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입김 나오네 백마. 아, 엄청 크죠? 제가 이게 1점 몇으로 샀지? 1점인가? 1.3인가? 산 것 같아요. 충분해. 라면 두 개도 들어가겠어. 엄청 크죠? 밥을 먼저 데워왔는데 밥이 다 식었어. 안 돼. 마중을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가고 집이 다행히 친구 집이 여기서 13분 정도 거리라서 택시를 타고 갔고 전 설거지하고 왔고 이제 유튜브 좀 보다가 잠을 잘 겁니다. 씻고. 옆에 사이트가 두 가족이 놀러 온 것 같은데 지금이 새벽 1시예요. 지금 차 빼고 난리 났어요. 얼었어요.